가요 무대가 입춘 대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은 청춘이고 그리고 겨울은 노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겨울이 가면 봄은 반드시 오는데 우리 인생은 겨울이 가면은 다시 봄이 안 오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꾸 그렇게 봄을 기다리지 말고 항상 봄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젊게 살지 어떻게 겨울이 지나면은 인생이 끝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듣고 모두들 동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이 박수치시고 노래 부르시고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의 나이가 50이 돼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30대로 보입니다. 정말입니다. 노래 부르고 따라 노래 부르고 박수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봄이 오래 가고 그리고 젊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음 노래를 같이 신나게 불러보시죠. 여러분 박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네. 어깨 위에